안녕하세요, 과학수입니다. 여러 이론들이 등장에 따라 음의 높낮이가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뭘 들여다보고 싶으냐에 따라서 공식이 조금씩 변할 수는 있죠. 과학기에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쿠키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크리에이터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쿠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 제가 교사를 했었어요. 이제 학생들을 좀 가르치는 경험이 있었는데, 교사라는 자체의 직업을 포기했다기보다는 어떤 교사로서의 길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학부생 동안의 지식이랑 사람들한테 뭔가 이런 걸 알려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적절하게 결합을 해서 이걸 영상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과학쿠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저한테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준 유튜버가 있어요. 베이타시움의 더럭 미러라고 하는 유튜브인데, 그 유튜버는 원래는 박사 출신의 공학자였어요. 그분도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필름메이커가 되고 싶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한국에 또 이런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 생각도 들고, 물론 교사로서의 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안정된 어떤 나의 안정된 수입과 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품은 뜻을 꼭 실현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굳은 결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그 비가 내릴 때 있잖아요, 뛰어가면은 가만히 이제 걸어갈 때보다 비를 많이 맞을까요? 아니면 적게 맞을까요? 과학 지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랑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똑같은 일에 대한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을 더 던져볼 수 있는 거? 아메리카노의 색깔은 왜 검은색이지? 이거에 대한 의문을 던져보는 거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을 던져보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그 의문 속에서 발견하는 발견의 즐거움도 느껴보고, 또 이거는 그러면 누가 맨 처음에 검다고 느꼈을까라고 했을 때 분명히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발견의 즐거움.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테마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 과학이라는 틀,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의 안경으로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다는 매력, 이것 때문에 과학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맛있는 레스토랑을 가요. 예를 들어 어느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갔는데 여기 봉골레 파스타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생각하고 친구가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 떠오르잖아요. 저한테 과학은 약간 그런 존재예요. 처음에는 학생들한테 그걸 알려주다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 방법들이 쭉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과학 채널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의 과학의 대중은요, 과학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소멸의식보다는 내가 이런 과학을 충분히 재밌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됐어요. 보시다시피 지금도 어딘가 가고 있죠? 오늘도 역시나 여러 일 때문에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요, 이 일의 특성상 어떻게 보면 1년 365일 휴일도 없이 계속 일하다 보니까 난 정말 유의미한 걸 하고 있지만 근데 너무 힘들다 이 생각이 들어서 때려칠까라는 생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너무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좋아하지 않았으면 진짜 포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애초부터 유튜브 채널을 만든 게 유튜버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든 게 절대 아니에요. 영상이라고 하는 건 계속 남는 거잖아요. 유튜브가 폭파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영상들이 계속 남아서 그 다양한 학생들,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좀 오랫동안 이런 어떤 문화적인 것을 영위할 수 있는, 그 과학 문화를 영위할 수 있는 이런 문화 유산을 남기고 싶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서 그거에 초점을 두고 만들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물리학 전공하는 지금 대학교 새내기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이 관련 내용을 공부할 때 제 컨텐츠 안에 있는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본인들이 공부할 때 좀 더 재밌고 하다는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아요, 이메일로.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학생들이 자기 후배한테 소개를 해주고 또 그 친구가 또 그 후배한테 소개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시즌이 되면은 어느 장르의 뷰가 확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그런 통계를 보곤 하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계속해서 소개가 돼서 계속해서 소비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됐습니다.